오늘 제목이 다니엘의 기도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제목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많은 호칭이 붙여지지만 그에게 붙여질 가장 중요하고 주요 사역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는 곧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미어제 핸드북에 보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17살 정도 소년으로 잡혀가서 두 번이나 나라가 바뀌고 네 명의 왕이 거치는 69년을 살면서도 그는 바벨론이라는 타국에 살면서도 그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고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이방 나라에서 많은 민족을 함께 다스리면서도,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 귀중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그의 기도에서 나온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패배해버린 나라, 포로로 잡혀가서 자유가 없는 바로 그런 나라, 그리고 다른 민족 사이에서 살아야만 하는 다문화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가 참 어렵다고.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고. 우리 청년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대학 다닐 때보다 4배 이상은 청년 때 직장 생활할 때 신앙 생활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는 얘기가 일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이 세상은 바벨론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른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와 사랑과 그리고 우리의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능력과 은혜가 어디서부터 올까요? 매일매일 현실 속에서 패배하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패배의 삶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 그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그는 하나님께 뜻을 정한 기도였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뜻을 정했다는 뜻은 립보라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그의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전 존재가 들어있는 그의 마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니엘은 자기 마음 중심 속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것이 바로 그의 기도였고 삶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왕이 정하는 명령대로 바벨론 방식대로 교육받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다니엘 1장 5절에 보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선택의 자유가 없고 자기가 익숙한 대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흐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도 많지만 다니엘은 바로 이 포로로 잡혀온 바로 이 땅에서, 나는 이 포로로 잡혀온 이 땅 속에 자유가 없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그는 마음으로 굳게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이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세상의 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썩어질 세상, 망할 세상, 죄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면서 세상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세상과 동일하게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이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문화의 변혁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요즘 한 100만 명이 따라가면 그걸 패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유행이라고 얘기하죠. 100만 명 정도가 따라가면 패션이다, 유행이다. 한 500만 명이 따라가면, 함께하면 그걸 트렌드라고 얘기합니다. 추세가 그렇다, 세상의 추세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한 천만 명이 따라가면 그걸 컬처라 그럽니다, 문화라 그럽니다. 왜 영화에 천만 명 돌파, 이것을 의미 있게 보는가 하면 이 문화는 사람의 삶 속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만 명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삶,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그는 세상 속에 살아, 다니엘은 바벨론의 문화 속에 살면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마귀적인 것과 세속적이라고 무조건 멀리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런 영향을 미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사랑의 쌀을 하고 있고 기쁨 남는 상자를 하고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을 섬기며 또 병원비가 없는 이들을 섬기는 바로 이런 우리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 모든 일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쌀을, 먹을 쌀을 기꺼이 내어놓고 우리가 쓸 물건을 기꺼이 기쁨 남은 상자로 만들고 우리가 쓸 돈을 병원비가 없는 그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이 삶이야말로 거룩한 영향력이 되어서 세상 속에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삶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문제를 따라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인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바벨론 같은 이 땅을 살면서, 부패한 우리가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거룩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될 수 있다면 오늘 바벨론의 시대에 살아가는 다니엘처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향력을 나타낼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면서 이 세상 속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마지막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환경과 상황에 영향받지 않고 자기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비록 방해와 박해와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계속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세우며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몰락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는데 그가 고관 120명을 통해서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지혜가 있고 굉장히 똑똑하면서 성실하고 신실해서 이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전국의 왕으로, 이 총리로 세우기를 할 때에 주변 사람이 모함을 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리 다니엘의 흠을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의 습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을 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사람에게든 신에게든 구하는 사람은 바로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이 왕의 이 조서를 받아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찍히지 않을 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매일 자기가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매일 무슨 일이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습관을 알기에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것을 빌미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놓고 그리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가 아침과 점심과 저녁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고 주의 역사들이, 주의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가 저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세상 속에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역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전 제가 처음 군에 갔을 때에, 아주 처음 이제 맨 아래 사람이 되었을 때 주일날 교회 가겠다고 했더니 저 쫄병이 겁이 없다고 갔다만 오라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교회를 갔다 왔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살벌했죠. 그런데 그 고참 중에 하나가 저를 불러내었습니다. 김희병, 잘했다고. 나는 쫄병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못 가서, 그래서 나는 고참 되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고참이 되고 나니까 교회를 못 가게 됐어. 근데 당신은 정말 쫄병 때부터 지금 안 하면 나중에 할 수 없다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저에게 전해주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 하지 못하면, 처음부터 하지 못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총이라는 직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0명의 고급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로 서서 할 때에 그의 행사 일정이 촘촘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것은 옛날부터, 어릴 적부터 그가 포로시대에 포로가 되었던, 그가 총리가 되었던, 편할때 되든, 일이 있든 일이 없든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시간과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며 이 땅 속에 십자의 길을 가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아침 일찍 기도의 자리로 나갔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습관을 따라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사건이 많습니다. 다니엘은 습관을 따라 공직을 수행하면서도 정해놓은 기도의 규칙을 따라 드렸을 때 그는 사자굴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습관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일어난 역사였습니다. 고넬료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천사를 만나서 베드로를 청하여 가정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55편 17절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우리의 삶 속에 저녁과 아침과 정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저녁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같은 행사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 절대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특세를 하고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를 하는 것은 그날이 무슨 특별한 날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는 절대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 잡기를 위해서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이번에 삶을 바꾸는 40일 작정 예배를 드린 사람은 이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쁜 일정 속에 예배를 드리려면 멈춰서야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말씀을 봅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이 비록 10분이든 20분이든 30분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어쩐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여유로운 하여금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삶이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그 기도가 끝나고 계속하겠던 분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전화벨 소리가 딱 울리더니 딱 보더니 끄더니 눈을 감고 잠깐 있는 거예요. 대화하다가 조금 기운이 별로 안 좋죠. 갑자기 대화하다 전화 받더니 전화를 끄더니 받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 끄더니 계속 눈을 감고 잠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한 30초 뜨더라고요. 당신 뭐 했냐고 그랬더니 아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 매일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핸드폰에 얼람을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울리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도 대답할 때 잠깐 멈춰서서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절대 시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서 이 얼람을 통해서 바로 이 기도 시간을 확보한다고 굉장히 충격이고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의식하고 살아간다는 것, 내 바쁜 일정 중에 문제에 쌓여서 그 문제로 골치가 아플 때도 불구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바로 그 기도야말로 지속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시만 되면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청하신 분들에게 40일 작정 예배를 시작한 그분들에게 보내준 이유가 뭡니까? 오후 4시면 모든 것이 지칠 때입니다. 일로 인해서 마음도 기분도 상하거나 아니면 좋거나 둘 중에 하나고 그리고 하루의 일 속에 파묻혀 있으면서 내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일깨우는 겁니다. 아 오늘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 시간을 따라서 잊어버리지 말고 오늘도 예배드려야지 그 마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간접적으로 그렇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스스로 내 삶 속에서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인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셨던 그 역사심을 여러분도 함께 체험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 30초도 괜찮습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고 나의 삶 속에 내 절대 시간을 비우고 절대 공간을 비워서 어떤 공간이든 비워서 하나님 앞에 의식하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역사하실 겁니다. 다니엘보다 더 바쁜 분이 이 가운데 계실까요? 여기 총리님 오셨습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님 혹시 예배 참석하셨습니까? 이분보다 바쁜 분 없을 겁니다. 이분보다 바쁜 분이 다니엘입니다. 그 다니엘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거기서 자신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잡는 겁니다. 생각의 방향을 잡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살면서 자기의 본능과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바로 우리가 잠깐 멈춰서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이라도 한다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선택이 달라진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이어진다면 거룩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요셉처럼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이 유혹인 줄 모르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는 바로 그 마음 때문에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지속적인 기도가 갖고 있는 힘이 바로 그 힘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처럼 일상 속에서 그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다면 놀랍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믿습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과 가족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기도하며 어떤 응답을 기도하면서 기대하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들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저들의 많은 부르짖음 속에
역사와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본문의 다니엘의 기도 모습과 기도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을 70년 만에 끝내실 것을 응답받고 믿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을까? 아마 바로 이 경건한 다니엘을 통해서 듣지 않았을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고레스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를 원하신다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럴 때 고레스는 경건한 그 다니엘, 존경하는 그 다니엘, 연세 많은 다니엘이 하는 그 말을 무겁게 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뭘까요? 우리 절대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그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냥 산기도 하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역사와 그리고 정치와 모든 경제를 탁월하게 배운 사람들입니다. 큰 나라를 다스려야 할 만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역사관을 가진 그들이 그들의 역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서 오늘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역사가 무너질 때에는 수많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요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있는 그들 속에는, 이 역사는 절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로,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포로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역사를 분석해 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자신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삶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믿음의 근거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본 그 눈이 바로 오늘 다니엘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의 주인인가를 그로 하여금 처절하게 깨닫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다니엘의 그 절대 주권의 믿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리고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귀하게 여겨서 그들이 한 번이라도 나에게 절하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얘기할 때도 그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선언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여기지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자신들의 응답과 관계없이 자신들이 죽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여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든 죽이시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이루어갈 것이라는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의 모습 속에 얼마나 당당함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해결하지 못한 수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저는 2년 전에 제 사촌 여동생을 잃었습니다. 그 아이는 암이 늦게 발견돼서 결혼한 지 5년 만에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 생겨서 같이 자랐는데 암도 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3위 안에 들어가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아이였습니다. 아이 놓고 그 엄마로서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보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이가 지금 2살이 다 되어갑니다.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께는 우리 교회 반주하는 김은성 교수의 동생, 44살 된 그 동생이
갑자기 폐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고 신실했던 이 형제가 아이 세 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집례하면서 뭐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바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믿음 앞에 서지 않으면 이 문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해석하지 못할 받아들일 문제들이 우리 속에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하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곧 장례를 하게 될 우리 이재원 집사님 마지막 폐암으로 마지막 떠날 때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전 직업상 수많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은 달랐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저를 보고 웃습니다. 호흡기에 의존해서 숨을 쉬며 가빠시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그분이 호흡기에 의존해서 웃습니다. 목사님 오셨냐고. 복음의 믿음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할 때마다 아멘 아멘 했습니다. 병원에 자기를 위해 수고하는 간호사들을 오히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분들이 다 감동받았습니다. 그 속에 진정한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는 거짓을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비록 떠난다 할지라도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그 믿음의 분명한 굳게선 바로 그 마음 속에는 죽음을 받아들인 그 마음이 달랐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목사님 안녕히 가시라고 웃는 그 모습 속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게 믿음이구나. 저게 소망이구나. 죽어가는 사람을 수없이 많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며 그 믿음으로 죽어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바로 저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은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막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다니엘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그가 잡혀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어린 소년일 때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요 피채 먹는 음식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고기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할 때 환관장에게 무조건 버텼습니까? 그건 사형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환관장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환관장이 이해해서 그로 하여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삶을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보여주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나타내게 된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관계에 실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줄 수 있고 나눌 수 없는 것을 나눌 수 있고 함께할 수 없는 것을 함께하는 그 우리의 배려와 사랑과 바로 우리의 따뜻한 정성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감동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다니엘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성실함입니다. 그는 작은 일을 맡겨주든 큰 일을 맡겨주든 성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이 따릅니다. 성실합니다. 그의 인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민족이지만 지위를 보고 따른 것보다도 인격을 보고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왕이 볼 때에 더 높은 자리에 더 귀한 자리에 그를 세우고 왕조가 두 번이나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네 번이나 바뀌어도 그가 여전히 총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 전문성과 신실함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신실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물질을 깨끗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우정을 계속해서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처럼 깨어지지 않는 자기 삶 속에 진정 자기를 붙들어주고 함께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노와 함께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단순한 우정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누는 바로 하나님의 이 섭리와 역사심 앞에 같이 마음을 내어놓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격려할 수 있는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친구 있습니다. 총리 대신인 다니엘에게 친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친구도 그들에겐 중요했지만 더 중요한 친구는 바로 자기를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영적인 친구들. 만나면 개모임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주식 얘기하는 그런 교회 모임,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한 주 동안 내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임, 그리고 내가 믿음 안에서 뒤로 물러설 때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주는 그 모임, 그리고 다윗처럼 세상 일로 분노하고 죽이려고 할 때 아비가일처럼 나타나서 다윗에게 하나님 뜻을 찾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공동체의 그 모임이 자기가 세상 속에 살아가는 바벨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큰 힘이 바로 그 영적인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공동체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여서 세상 얘기하고 교회가 주제입니다. 여러분 교회일이 주일은 아닙니다. 그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가 주제가 아니라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함께 기도해주고 붙들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관계가 다니엘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벨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문제였지만 이제는 바벨론 시대처럼 우리와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아마 다니엘보다 더 바쁘고 힘든 분들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내 시간과 내 공간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여러분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속에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어떻게 보시며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대할 때 정말 사랑하며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삶과 그리고 기쁨 나는 상대를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마음속에 동안과 교회라는, 동안교회라는 것, 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그들이 복음 앞에 열려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이 거룩한 역량이 되어서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교회가 늘어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전문성 있게 열심히 다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일에 우리 노력하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많은 관계가 있지만 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일깨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져서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처럼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을, 우리 교회들을 아름답고 존귀하게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벨론 시대에, 바벨론의 환경에 다니엘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불가능하게 보인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었던 능력의 원천이 기도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바라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마음의 뜻을 정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는 절대적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가질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의 해석과 믿음의 받아들임과 행동의 선택들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맡고 있는 일을 잘 감당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하나님 맺어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친구들을 하나님 만들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